안녕, 아이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단을 받겠습니다. 1-6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화폐 경제라고 하는 사회경제적 부분의 19번째 주제인 조선의 양반 중심 사회.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의 사회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보통 전 근대 사회의 경제사의 핵심이 토지제도와 세금을 걷는 제도, 수치제도라고 하거든요. 요게 보통 전 근대사회 경제의 핵심이라면 전 근대사회의 사회의 핵심은 신분제도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신분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페이지는 76부터 78쪽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자, 하나씩 보면 맨 그림이 하나 있죠. 노상 안혈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지금 누가 봐도 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세상에 허리를 이렇게, 거의 뭐한몇 도예요? 120도 정도로 굽혀가지고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상민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길에서 양반을 만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본래 문무 관료를 의미하는 직업적 개념이었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양반은 점차 상민과 철저하게 구분되는 신분으로 자리 잡았고, 양반은 각종 사회 경제적 특권을 이용하여 그 지위를 굳혀나갔다. 양반은 어떠한 사회 경제적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었을까? 라고 본다면, 일단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군역을 면제받고, 가문의 경제력이 우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채도 아는 채 과거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관직 진출도 가능했고, 향촌 각 지역 지역에서는 유향소나 향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양천제와 사신분제라고 하는 중단어로 나와 있는데, 양천제는 요거예요. 양천제. 양인과 천인으로 조선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면 자유가 있는 사람들, 자유민. 천인이라고 하면 천한 사람들, 자유도 없는 사람들, 비자유인들을 말하는 말인데, 이 양천제는 법적인 구분이에요. 조선은 법적으로 사람들은 양인 아니면 천민, 천인으로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 관직에 진출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제한이 없고, 그래서 조세 대신 조세 공납역이라고 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 양인입니다. 반면 천인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국가 또는 개인에게 소속돼서 천역, 그러니까 천대받는, 낮게 평가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직 진출도 불가능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양천제예요. 그런데 이건 법적인 거고, 실제 사회적으로 운영되는 방법은 바로 옆에 있는 그림처럼 네 개의 신분으로 구분된 사신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시분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통은 양반과 상민이 전체 인원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반상제라는 표현을 보다 더 많이 쓰고 있고, 사시분제를 반상제라고 보통 보고 있는데, 양인 중에 양반이 지배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실상 실제 신분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되는 것이 정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양반부터 상민까지는 양인, 천민은 천인이고, 지배와 피지배로 나눈다면, 사회적으로 나눈다면, 중인까지는 그래도 지배를 하는 계층, 지배층이라면, 상민부터 천민까지는 피지배층으로 나눠볼 수 있고, 각각 역할을 보면 양반은 문무반, 관리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중인들은 주로 기술관, 향리와 같은 관리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서열은
좀 다시 봤고요. 상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백성들, 농민,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수공업자 등은 장인들을 뜰 수 있고, 천민은 노비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밖에도 백정, 무당, 광대, 창기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신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반부터요. 양반은 본래 의미는 문무, 관료를 의미한다고 했죠. 문무, 관료. 그래서 원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이제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관리들이 양쪽을 이렇게 쭉 서서 도요를 해요. 이때 동쪽에 앉아있는 관리들을 동반이라고 부르고 서쪽에 앉아있는 관리를 서반이라고 부르는데 사극이나 이런 데 가만히 보면 동쪽에 서 있는 사람과 서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입고 있는 옷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동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문신관료들이에요. 문반이라고 부르고 서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무신관료들이에요. 무반이라고 불러요. 양반 조선시대는 이렇게 동서반 또는 문무반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양반이라는 호칭 자체가 문무관료를 뜻하는 호칭이에요. 문제는 이 문무관료를 뜻하는 호칭이 점진적으로는 요 관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 가문까지도 가르키는 용어가 되면서 하나의 일종의 신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양반이기 때문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급제, 관직 지출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과거 시험의 핵심이고 그 밖에도 많이 시행되지 않지만 음서나 천거를 통해서 양반들은 관직에 진출을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이들의 특징이라면 경제적으로는 일단 가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에서 자유로워요. 땅이 어느 정도 있는 집안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관리가 되면 뭘 받을 수 있냐면 월급, 땅을 받거든요. 과전을 받거나 아니면 쌀을 받아요. 녹봉이라는 이름의 쌀을 받아요. 그래서 정치적 특권과 경제적 특권을 아우르고 있는 사람들이면서 여기다가 양반들, 문무반 관료들은 사실상 군역을 면제해 줍니다. 세금의 면제 특권이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특권이죠. 그래서 양반은 여러가지 특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조선시대, 저도 후기에는 여러가지 신분제적인 동요가 일어났지만 조선 전기에는 굉장히 많은 특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특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봐야 될 사람들은 중인들입니다. 중인들은 보통 이제 양반이 있으면 중인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갓을 쓰면 조금 챙이 좁은 갓을 써요. 그림은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전문 기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리는 중앙관청에서 일하는 행정실무 담당자들, 향리는 지방, 관하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기술관으로는 지금의 의사에 해당하는 의관이나 또는 통역을 해주는 역관, 천문관 등등등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중인이에요. 지금 보면 대단한데, 이 당시에는 좀 약간 천대시 받았다는 거죠. 이 당시엔 성리학이 최고의 학문이었던 시기니까. 그런데 중인들은 좁게 보면 이 사람들 서리, 향리, 기술관을 말하는데 좀 넓게 보면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서얼, 양반, 첩의 자식입니다. 응? 양반, 첩의 자식? 갑자기 떠오르는 이런 사람이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왜? 홍길동, 서얼, 엄마가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첩이기 때문에 그의 자식이었던 홍길동 같은 사람은 제대로 자식으로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들이 결정적인 왜 이들이 중인지 헷갈리죠. 양반의 자식이면 얘도 분명히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해서 관리가 되려고 할 거고 그럼 얘도 양반 아닌가? 가문 자체를 양반이라고 한다며? 라고 했는데 서울은 예외예요.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면 무슨 한계점이 있냐면
과거, 특히 문신 관료가 될수 있는 문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도 넓은 의미의 중인 안에 포함시켜 놓습니다. 중인들은 너네도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 중앙관리에서 일하고, 지방관청에서 일하고, 기술관을 해야 되니까 문신 관료 시험 보지 마! 라고 하는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위 지배층이긴 하지만 양반에 비해선 엄연히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고, 특이하게 서울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민. 상민은 생산활동의 종사, 농업, 상업,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이 주로 세금을 내는 주체예요. 조세, 공납, 군역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양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가 가능해요. 실제로 조선시대의 기록을 찾아보면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는 농민들도 나와요. 한데 과거 시험을 보기까지는 십수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경제 활동을 해야 먹고 살수 있는 보통의 상민들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란 쉽지 않았고,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관직을 받는다 할지라도 좋은 관직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민들이 과거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민의 가장 대표는 농민으로서 상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도 있고, 자작농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요. 소작농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너무 조금 있어서 다른 사람의 토지도 좀 빌려서 농사 짓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하네.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자, 소작농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농민보다 더 아래에 있는 계층으로 봤던 사람들은 수공업자예요.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는데 동원되었던 일종의 장인들이고, 그 아래는 상인들이 있어요.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상거래에 종사했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은 직업에 따라서 신분을 좀 나눴기 때문에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사는 사대부, 바로 양반들을 말하고, 그 아래 농민들이 있고 수공업자가 있고 상인들이 있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신분을 구별하고 있는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신량 역천이에요. 지금 농민, 수공업자, 상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리고 천민이 아니라 천인이 아니라 양인이지만 하고 있는 역할이 좀 고되고 힘들고 남들이 천시하는 역할이다라고 해서 취급받는 사람들, 신량 역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군 또는 관청에서 자벽을 담당하는 조례 또는 형사 업무, 그러니까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곤장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곤장 때리는 사람들, 그 나장이라고 하는데, 나장 또는 지방고을의 자벽을 담당하는 일수, 아니면 조선시대 통신시대였던 그 봉숙, 불 나오고 연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담당하는 봉숙군, 여기에서 근무하는 역졸, 좋은 업무를 담당하는 조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량 역천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이거 외에도 또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광대, 무당, 기생, 묘지기, 백정 등은 일단 법적으로는 양인으로 구분했는데, 실제로 이 상민들이,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이 이 사람들, 광대, 무당, 기생, 묘지기, 백정을 본인과 같은 신분층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됐고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신량 역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천한 사람들은 천민이라고 부르는데, 천민은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노비들이에요. 노비들인데, 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노비냐, 공노비,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냐, 사노비로 구분이 가능하고, 이 노비도 다시 두 개로 구분이 가능해요. 공노비라 할지라도 관청에서 직접 살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뭐 관청에 직접 사는 사람을 입영노비 이렇게도 부르는데, 같은 노비로서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 그리고 보통 노비하면 생각나는 게 주인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각종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솔고노비라고 하거든요. 함께 거주하면서 노비를 하는 이런 노비들도 있지만, 반면에 밖에서 사는 노비도 있어요. 외고노비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노비는 그냥 농사짓고 살아요, 밖에서. 뭐가 노비야? 근데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농사 지어서
생산량이 나오면 그 중에 일부 자신의 몸값을 만들어서 주인 집에 납부를 합니다. 그 말이 아래쪽에 있는 말이에요. 노비 중에서는 일반 농민과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외고 노비들이 있고 자신의 몸값만 납부하면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반, 상민, 그리고 천민, 양반, 중인, 상민, 천민까지 다 봤고요. 이와 관련된 탐구교실이 78쪽에 있는데 병풍 속에 담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이라고 되어 있고 병풍을 보고 조선시대 양반의 일생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는 무엇인지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좋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승진을 거듭해서 정승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아래쪽에 있는 2번 문제 조선시대 중인 상민 천민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들의 삶을 상상하여 삼첩의 평생도 병풍을 그려보자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탐구교실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중단원 네 번째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체제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엄청 빨리 끝나겠네요. 자, 배경은 이렇게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는 것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어디랑 비교해서? 고려랑 비교해서. 고려는 전 지역에 지방관 파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많았고 더 많았고 여기다가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 써 있었다. 향부곡 써 역시 지방관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이제 조선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앙, 관청, 왕에서 각 지방지방마다 전라도 관찰사 라는 사람을 보내서 통제를 하게 하고 각 지방에 전라도 안에 광주, 담양, 영광, 화순, 나주 등등 있는데 그런 각 지방마다 지방관을 파견하니 그 지방관 수령이에요. 지방관 파견했다는 거죠. 모든 지역에 약 300여 개의 시군이 있었는데 지금 말로는 시군이고 당시 말로는 군현이 있었는데 330여 개의 군현에 지방관이 모두 다 파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은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것을 매우 염려하기 때문에 지방관은 자기 지역을 절대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임기는 2년 정도만 근무하게 하고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부정부패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피제도라고 하는데 자, 지방관이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간 거예요. 양반이죠, 양반. 양반이 갔습니다. 그런데 양반 새로운 지역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앞서 봤던 지방관아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향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향리들의 보호자를 받습니다. 문제는 조선의 셈이 생각했을 때 가장 조선의 문제라고 하는 건 지방관아에서 일하는 향리들한테 월급을 주면 좋겠는데 월급을 안 줘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을 해요. 뭐야? 우리가 그냥 이 지방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잘 알고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방관아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지 않으니까 뭘 바라보고 하겠어요? 정말 명예를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향리들은 그 중간에서 떨어지는 떡고물? 뭔가 비리의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령들은 향리를 감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서로 보좌를 받고 감독하는 관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광주군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광주광역시지만 광주군에 왔어요. 수령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향리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랑 같은 신분이 아니잖아요. 향리는 여기는 중인이잖아요. 본인과 같은 신분의 양반들, 사대부들, 족속들, 사족들이 있는 겁니다. 원래 중앙관청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고향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서로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향촌 사회까지 지배력 행사하기 위해서는 향촌에 원래 거주하는 지방사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 사족들은 자신들이 수령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와서 지배를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마을은 우리가 제일 잘 알지. 그래서 스스로 자기 지역, 자기 마을을 다스리기 위한, 광주시를 다스리기 위한 자치기구를 만들어요. 향촌 자치기구를 만드니 저번에 지방행정조직 할 때 살짝 얘기했었던 유향소라는 기관입니다. 유향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수령을 보좌하면서 본인들보다 신분은 못하지만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던 향리들을 감시, 감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향소라는 것을 만들었고, 유향소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지방사족들이 자신들이 모여서 회의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어요. 향회요. 사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지방사족의 모임인데 여기 껴야 바로 양반이에요. 여기에 끼면 아, 저 사람 양반 맞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도 77쪽 보면 진주향안이라고 해서 향에 조직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여기 명단이 들어가면 그 지방에서 인정을 받는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안은 보통 표면이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어서 청금록이라고 그러고, 이 청금록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이 아, 지방 양반이구나. 지방 양반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유향소를 만들어서 자기 지방을 직접 다스리려고도 하고, 나중에 이름은 향청이라고 바꾸기도 해요. 유향소는 향회, 이름은 향청이라고 바꾸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향회를 조직해서 모임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지역 내지는 자기 지역에 와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선조들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니 교육기관이자 제사를 담당하는 기구였던 서원이에요. 지방 양반들의 수학, 공부하는 기관이자 여론 수렴의 기관으로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붕당의 구심점이 되었다라고 했고, 붕당의 구심점이 되다 보니까 붕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영조가 서원을 정리, 많이 없앴다는 거죠. 서원을 정리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향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풍속교화와 향촌질서 유지의 수단이었다. 그래서 언제 나왔냐면 사림 얘기할 때 나왔는데, 사림의 대표인물이었던 조광조와 같은 인물들이 바라봤을 때 좋은 정치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에서 알아서 자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다. 지방자치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그 지방의 약속,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이 바로 향약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양반들은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향청도 만들고 향안도 만들고 향회도 만들고 서원도 만드는 거예요. 힘이 막강했겠죠. 여기다 지방에 있는 양반들은 그래도 대대로 양반이었기 때문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였고, 토지가 없는 소작인, 땅을 빌려야 농사짓는 소작농에게 토지를 빌려주어서 실질적으로 동리는 지배하는 관계로도 운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19제 주제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여기에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